정화조가 나가는 게 막혔다. 아, 항상 정화조 이후에 배관들은 막히는 이유가 거진 다 배관이 꺼졌거나 이에요. 네. 어디. 아, 예. 여기 아까 알려주셨네. 정화조에서 어? 여기 적으셨다고요? 뭐 내가 여기다가 돌아가려고. 언제 그랬어요? 아, 뚫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장님. 예. 네. 아, 나랑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사장님 얘기 말씀 얘기하는 거. 아, 저랑 했는데? 예. 4월 1일 날, 두 달 전에, 이게 막혀갖고 똥이 우르르 쳐올라왔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게 이제 여기 나가는 데가 막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똥이 여기까지 차있으니까 못 보잖아. 네. 그래갖고 여기를 깼어. 네. 한마디로 깨갖고, 네.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 네. 팠어요. 네. 팠는데 나가는 구멍이 안 보여. 배관이 없다고요? 응. 네. 이게 안 보여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찾은 게, 똥배관은 못 찾고 예. 하수배관을 찾아서 예. 그래서 하수배관은 일로 지나가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따가지고 하수배관에다 연결했어. 그냥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잖아. 서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일로 여기라는 이제 이게 예. 뭐가 있냐면은 물티슈 같은 것이 거기에 이렇게 엉겨 붙은 거야. 예. 그것이 탁 뭐 이쁘게 이것이 연결 안 됐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 이것이 붙어. 그러면 지금 이거 끊었어요? 어디요? 이 밑에? 이거랑 나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따로 그냥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새로. 예, 예. 그래서. 예. 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수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는. 안 막혔다는 얘기냐, 그냥. 하수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가지. 원 대만은 나가는데, 예. 여기에서 일로 연결했잖아요. 예. 그, 요 입구에서, 예. 입구에서 저 물티슈가 있는 거지. 아니. 브라시랑 직수로 나갈 건데 있었거든 처음에. 예,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그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비용은 예, 여기 앞에 공사점에 가셔서 보통 얘는 우리가 정화조 이제 뚫어 다니면 요 정화조 방식은 오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거의 물만 나가요. 근데 막힌 경우가 드물거든요. 20년 동안 안 폈다니까 찼으니까 그게 넘어가서 이제 막혔을 수는 있다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가 새로 낸 것 같은데. 새로 난 거야, 예, 예, 근데 이쪽이 안 보이네? 새로 난 것이, 거기가 왜 그 구멍이 조금밖에 우회밖에 안 보이죠? 예. 밑으로 왜 안 보여요? 그것이 두 번 돼 있는 건가요? 그 막이? 아, 잠깐만요. 고객님. 잠깐만. 여기까지 팠죠? 예, 그거, 예. 근데 왜냐면 깊이를 지금 보려고 더 깊이 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 나가는 배관 놓진 않아요. 응. 얘는 뭐요? 그, 어떤 거, 아, 이거는, 아니. 여기. 그죠? 화장실 예, 쪽으로 한 거,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잠깐만, 배관이 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하세요? 거기 하나가, 뭐가 있는데. 응. 여기가 비닐을 이렇게 막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막힌 거요? 막은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서 막았거든.
따보세요. 따보세요. 원장님. 잘라야, 잘라봐야지. 이 원통을 잘라봐야 돼요. 잘라봐야 된다고? 예, 이거를 이렇게 커팅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커팅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떼보려고. 일단은 떼봐서. 아우, 근데 이거 보면, 야, 씨. 아니, 틀어 막은 거, 틀어 막았어. 완전 진짜 감았다고요. 없죠. 나 맡은 데가 봐도 없어요. 없고 아니, 잠깐만요. 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전등을 켜놔보자고 안에다가. 전등 붙은. 좀만 참아주세요. 예. 나오죠? 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싱크라서 정화도 한 번 더 푸셔야 돼요. 한번 더 풀어보고. 예. 정화조 얼른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퍼요. 그래. 아, 이게 들어가면 바로 와. 아니, 안 오는데 또 늦게 오더라고. 아씨. 와, 야, 엄청. 아씨. 아씨. 아씨, 이제 물 빠진다. 맞아. 아, 이제 뚫어야지, 이제. 으아씨! 개성을 질러도 이해하세요. 제가 일할 때 원래 스타일이에요. 일단 샜어요, 일단. 아. 잠깐만, 이제 물 받고. 이제. 일로 물 받고. 일로 탱크에 물 받아야 돼. 아니, 일로 물 받는 게 아니라 탱크. 탱크에 물 받아야 돼.
수도 물 나오나요, 바로? 응, 나와요. 아, 저, 저, 저. 안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안에 건 딴 해도 상관없다. 예예. 네. 저희가 정 못 찾으면 이것도 그냥 꺼쳐버려 바닥으로 그냥. 아. 예, 눌러버려 그냥. 발로 밟으면 눌려요. 아. 예, 정 진짜 못 찾을 때 왜냐면 뚫는 뚫어야 되는데. 네. 예, 그때 그냥 발로 밟아버려요. 그렇다 쓰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고. 사장님 그러면 입장 옆에 지금 우리가 100원 하나 뚫는 거 있잖아요. 예. 앞에 100원은 살아 있고 뒤에 것이 따진 거죠. 앞에 아, 앞에 저, 앞에 어떤 거? 입장이 새로 한 거. 예. 근데 아, 투레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쏘는가 보죠? 예, 예, 수압으로 하는 겁니다. 예. 물 어디로는? 예? 그쪽으로 갖고 온 거나? 다 물로 쏘는 거예요. 다 물로 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 어? 세척하는 거라고요. 세척. 다행히도 그 앞에서만 막힌 것 같아요. 앞에서도? 다행히도 그 앞에서만 막힌 것 같다고요. 아, 아까. 그래. 예. 아, 그래. 예. 혹시 막힌 게 없죠? 예예예. 예, 예. 어? 그게 바로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는 거지? 네, 예, 아래로. 바닥으로. 아래로 떨어져요. 그게 막 그게 예. 안 보였던데요. 예. 그거 아니야? 예. 예, 막힌 게 없대. 바닥으로 떨어졌어. 예. 다른 데가 따라 또 합해지는 것도 있고. 예, 깨끗하네. 쭉
좀 더 보시게. 쭉쭉. 더 넣어서 오케이. 여기 시갈로, 시갈로인데. 시갈로 맞냐, 이제? 예. 시갈로. 시갈로 연결돼. 예. 그러면 뭐 막힌 거 없던데? 예, 예.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참. 이거 근데 물티슈 안 긁어내도. 아, 그러니까 저 정했잖아요. 정화조 푸시면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발 안 떠내려가요. 어, 예. 물 잘 내려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는 뭐 하늘색 비슷했는지 이거였어요? 어떤 거? 아, 네. 그거는 저기 나가는 데였고 그 앞에 커버를 이제 자른 거니까. 이거는 가끔 열어갖고 냄새를 한번 빼고. 그거는 이제 저희 하수맨을 맥혔을 때 그 소리. 여기서 뚫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뚫으면. 예, 이거는 뭐 겸사겸사 뭐 잘해놓으셨네요. 네, 원래 소재구 건물 지을 때 이걸 다 해놔야 돼요. 맞아요, 이거 해놔야지 막힐 때도 이렇게 편하고 막혔을 때 졸지도 편하고. 아, 뭐 이렇게 고민을 해, 요즘 세상에. 고민할 것도 많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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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건물에 다른 거 뭐 누수되거나 그러면, 네, 누수 하는데, 만약 제가 못하더라도 잘하시는 분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괜히 막, 어디 모르시는데 막 하다가 괜히. 아, 일이 막 커져. 예, 그러지 마시고. 아, 예,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예. 예. 제 사무가 집수리 달인이에요. 네. 예. 여기요, 사무님, 예, 명함. 네.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